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방송,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실시간으로 수급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은 또 어떤 게 나은지 이런 것들까지 짚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을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채팅창을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좀 받는 동안 이번 주 시장 수급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뭐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은 네.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에서 요새 수급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한 종목 딱 보입니다. 뭐 가장 위에 있는 종목 아니에요? 가장 위에 있는 종목보다는 LG전자예요. 아. LG전자가 엿새 연속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가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그랬는데 규모는 크질 않았었거든요. 네. 동시에 어제 그때 동시에 산 종목 중에서 하나가 LG전자인데 그렇다면 수급의 변곡점이 온 건가 오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네.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변곡점이 온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수급이라는 거는 뭐 많은 금액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연속적으로 사는 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에서는 그 외국인 두 종목, 코스닥 기관 세 종목 정도가 눈에 딱 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그리고 펄어비스를 약속이나 한 듯이 5월 15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들어온 종목들이고 국내 기관이 매수 연속성 보이는 종목은 네페스, 그다음에 SM, STI 이런 종목들 정도인데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수급 추정치를 좀 봤더니 이 종목들은 여전히 오늘도 기관들이 사는 걸로 추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종목들은 또 외국인 오늘도 여전히 사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성 있는 종목을 일단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 5월 들어서 공매도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거의 5월 달에는 그 8%에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 6월 달은 어제 그치 뭐 이틀밖에 안 되지만 9%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 중에서 9%가 좀 공매도라 그러면은 네.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시장이 돌아설려면은 아무래도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 게 좀 덜해지는, 이게 좀 줄어드는 이런 걸 보는 게 지수상으로도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누가 이렇게 공매도를 찾길래 공매도가 많이 되는지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5월 달에 국내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어제 그제 이틀밖에 안 되지만 네. 외국인보다 기관이 공매도를 더 쳤어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네. 그래서 기관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전략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5월 달에 기관이 많이 판 종목 제가 한 50종목 정도를 봤거든요. 그중에서 최근 닷새 동안 매수로 전환된 종목 쇼커본 나타날 수 있다는 나타날 수 있다는 종목들 네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봤는데 셀트리온,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LG, 현대건설기계, 한국전력, 진에어, NH투자증권 이렇게 딱 8종목 정도가 좀 검색이 됐습니다. 이 종목 정도는 좀 그날그날의 수급에 좀 주목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종목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들어온 것들 보니까 지아로님께서 아시아나항공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아나항공 요새 좀 어려운 종목이죠, 매매하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업의 수급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 네. 나갔다는 거라서 오늘 지금 그 주가는 강보합인데요. 기관 외국인 매매는 거의 잡히는 게 없고 기관이 소폭 매도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거래 강도가 0.37이에요. 평소 거래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좀 소외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거래가 이렇게 안 실리는 상황에서는 매매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다 할 뭐 수급상의 특이점은 오늘 나오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내님께서 대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시총 기준이 좀 안 맞는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유인이야는 시총은 안 맞지만 일단 제가 약간 좀 팁을 드리면은 네네. 여름 수혜주잖아요. 폭염 수혜주인데
작년에 폭염 수혜주들이 6, 7, 8월 달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네. 10월 달에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그 윗수염을 달았거든요. 이 얘기는 네. 굉장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신일산업도 마찬가지고 단타 잘 치신 분들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짧게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테마성 종목에 뭐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곱창님께서 PSK를 풀네임은 화랑곱창님인데요. 화랑곱창님께서 PSK를 의뢰를 하셨어요. 한번 보죠. 아이디가 PSK.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아, 화랑곱창님이요. 예. 오늘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외국인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크진 않은데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모습인데 잠깐 좀 볼까요? 기관이 매수하다가 기관 매수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일봉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많이 보셨으면은 저점을 잡으셨으면은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은 조금 물량 줄이고 전체적으로 뭐 담에도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물량은 수급 상황을 보면은 좀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그 보컬님께서 동성제약을 말씀하셔서 이게 그 보컬님께서 무슨 내용을 써주셨냐면은 아, 탐나는 주식 담당하는 이슬 PD에게 동성제약 좀 봐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거네요. 제가 아, 그런가요? 동성제약이요? 네. 동성제약도 오늘 거래가 평소 거래 0.25, 평소 거래 4분의 1밖에 안 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소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은 최근 흐름 보면은 음봉세 양봉세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사도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저게 리 H님께서 DIC를 사실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시총 기준이 안 맞습니다. 시청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 그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저희 시청 기준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네네. 990억 원 이상으로 좀 양시장 모두요? 예, 좀 넓힐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코스피 시총 기준 2,000억 원 이상 그리고 코스닥 시총 기준 1,500억 원 이상 종목들만 지금 수급이 잡히는 거라서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990억만 넘으면 모든 종목이 다 된다고 하니까요. 늦어도 다음 주. 예, 알겠습니다. 예, 늦어도 다음 주. 자,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급적인 특징을 이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IT로 매기 순환매. 네. 오늘 뭐 아침 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추정 종목이 삼성전자고 기관은 SK 하이닉스고요. 5월 시장 이후에 5월 이후에 제일 많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반도체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고 5월 한 달 동안 무려 17%나 빠졌어요.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 급반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네. 5.5%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 IT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다 도는 건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갈수록 좀 흐름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볼까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수급이 좀 약해지는데 녹색 선이 세력 매매입니다. 네. 한 건 좀 1억 대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오른 게 얼마 있다고 여기서 지금 그 파는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특징은 오늘 각계 접근해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 흐름이 또 특징적인 종목이 LB세미콘이죠. LB세미콘 같은 종목은 양수 겸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적도 되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 최근에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고 오늘도 수급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어지는 종목이고요. 오늘 매매 공방이 벌어진 종목이 있는데 중국의 뭐 허가가 뭐 중단됐다 뭐 이런 메디톡스요. 얘기가 나면서 메디톡스죠. 개파라 그랬는데 아침부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권 대비해서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이 종목은 그야말로 평소 거래보다 6배 이상이 터지면서 그 개파락했는데 좀 그 단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종목 정도를 특징적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기회인가요? 매수에? 단타 잘하신 분들 아침에 딱 보면서 매매를 했을 텐데 네. 저는 절대적으로 이런 매매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종목 찾아서 또 수익도 내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급 전략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과도한 비관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좀 요새 기업 실적이다, 경기 지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뉴스 하나예요. 뉴스 네. 모멘텀 하나 때문에 그렇죠. 뭐 파월호쟁이 어땠다느니 또 뭐 그 무역 긴장이 조금 완화되고 뭐 그 협상의 여지가 있다느니 이런 거 하나에 따라서 뉴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참 그 맞춰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이 또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데
코스피가 2000부근까지 밀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율이 1200원 접근하면 휙 밀리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1200원 고점이라는 그 인식이 공감되고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시장을 뭐 굉장히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과도한 비관론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 각계 접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시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보인다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